정말 눈물입니다. 제가 가석방 신청한 이유는 정말로 동생 때문입니다. 고정이가 내 인생에 광명을 비춰줬네. 알다 보니까 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날도 있고. 90세 얼마나 되려나? 우리 인간 도장 어딨냐? 확인해 보세요. 오, 맞네요. 뭐 이런 거 프로포션하면은 얼마나 알아? 장인 혜택 되죠. 저 돌봐주려고 가석방 받은 범죄자는 다시 구도소로 들어가게 되나요? 내가 너무 답답했는지 좀 장난을 친 것 같아. 내가 인도주의적 인간인걸. 감사해요. 고절은 일어나고 아이고 사우나 가자고 사우나. 아 피하는 거 아 진짜 이 때가 형 보고 너가 뭐야 그러는 놈 제가 뭐야 맞을 거 너 세 나 이런 만한 청춘을 만나 나는 전지현 스타일로 아이씨 부담감 누구 여신을 구해오라는 거야 뭐야 형 웃기고 있네 가슴 떨려서 운동을 못하거든. 아무튼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. 조영아 나야. 나 안에 있어? 그냥 무슨 사이인데 왜 취심한? 아니 왜 때려? 왜 옷이란 걸 이렇게 간섭이야? 내 민재잖아. 형이라는 사람이. 가져야지. 야! 아 나 뭐 줘? 당신이 그러고도 형이야? 형만 믿어. 하니까 영아 가라고 할 게 없어 할 때도 있는데